그러니까 그 행정조사 통해서 지금 신천지 내부 대우교회에 그 7층에서 9층 사이의 CCTV만 일단 확보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CCTV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사항이 좀 궁금하고 행정조사 통해서 그 역학조사 벌이는 부분을 좀 중시 여겨야 될것 같은데 현재까지 역학조사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신천지 쪽에서는 4층 예배당 내부하고 뭐 제출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예배 모습이 다 담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9층에 CCTV 관제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조사가 많이 늦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는 18일 날, 지난 18일에 31번 확진자 나오고 10일 뒤에 이렇게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뭐 압수수색이 좀 무산된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10일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그 확진자가 좀 폭증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행정조사가 좀 늦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언제쯤 이걸 고려를 하셨고 언제쯤 결심을 하셨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 대구시의 행정조사는 방역적인 관점에서 고려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로부터 가장 먼저 빨리 명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명단을 받는 즉시 우리는 자가격리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명단 누락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방역적인 관점에서 빨리 명단을 확보하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은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 부분들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기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4일 신천지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행정조사를 한 겁니다. 행정조사를 단순히 교인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그렇게 한 목표로 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 감염원이었기 때문에 그 집단 감염원으로부터 추가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방역적인 관점에서는 오로지 생각을 잇다. 앞으로도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방역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저는 빨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 CCTV 통합 관제센터는 건물 내부에 있는 CCTV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내부 CCTV는 건물의 교회 내부에 설치해 있는 CCTV를 확보해서만이 건물 내부 사정을 살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나갔을 때 설치되어 있었던 CCTV는 확보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